자랑스러운 58 고려대 가족 시 박정재 낭송 박영애 우리는 1958년에 안양골에 왔고 60평생 그 시절 추억을 먹고 당당하게 살아오는 고려대 가족 니라서 이 정신을 빼앗아 가리오. 보고 또 봐도 걷고 또 걸어도 4.18 민주항쟁을 외치며 나섰고 고연전의 승리를 목청껏 외치던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교적. 고상이 지키는 길을 지나가면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풍기고 학업에 열중하는 공부벌레들이 빈틈없이 들어앉은 도서관 건물. 고려대의 자유, 정의, 진리 속에 같은 교정에서 큰 꿈을 키웠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다 보니 벌써 60회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.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 배움터 세계대학 순위 90위 안에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니 고려대 가족임이 긍지를 느끼네.